네, 오늘 다섯 명의 전문가가 만장일치 모두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먼저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는 CS윈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피코그램을 주목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유통 건설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롯데 관광 개발에 주목하고 있고 비전 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은 스튜디오 드래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태현 대리님, 오늘 뭐 전문가들이 대부분 하락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에 일단 미국 3대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가 130달러 찍고 또 119달러에 마감하면서 상당히 좀 많이 오른 상황인데요. 일단 코로나에 그리고 전쟁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건 사실상 주식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처음 겪는 상황입니다. 뭐 코로나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이 전쟁 상황도 그렇고요. 하지만 여태까지 IMF라든가 뭐 9.11 사태 그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브렉시트라든가 뭐 이 바로 앞전에 있었던 코로나 그 상황들을 보면은 그래도 회복과 성장은 지속한다. 생각보다 우리가 그 했던 것보다는 더 빠르게 상황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장은 뭐 개파락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래도 지지해줬던 박스권 하단인 2650선 여기를 이제 이탈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글로벌 지수보다 먼저 많이 내려갈 폭이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이제 급락을 한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하락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회복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조금씩 분할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이제 펼쳐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주식 경험 중에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어라는 그런 이제 경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지금 적용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어쨌든 해소되어야 지수도 이제 반응을 줄 것이고 원자재 가격도 좀 다시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멘탈이 흔들리시고 휘둘리시고 그러실 수가 있는데 뭐 이 전쟁이 뭐 100년 만년 갈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어쨌든 해소돼서 주식에 다 평가가 돼가지고 해소될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공포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그 대신에 이제 그런 걸 조심해야겠죠. 단기 테마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추정 매매만 안 하시면은 반드시 이제 계좌 회복하시고 다시 수익권으로 돌아가실 거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 개파락을 예상하시면서도 미국 증시만큼 큰 폭의 하락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주식이 가격 조정을 받을 때 분할 매수를 검토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재 팀장님, 변동성 속에 큰 장세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박스권 상단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장세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당연히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갈 때는 즉 빨간불을 켜면서 증시가 올라갈 때는 이제 괜찮아지는 것보다 생각하고 매수할 때가 아니라 밑에서 잡아놨다고 오히려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완벽하게 박스권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1월 저점까지 다시 내려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의 1월 저점 같은 경우 2590포인트고 2월 고점이 2788포인트입니다. 2700포인트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1월 저점까지는 지속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월 저점이 835포인트, 2월 고점 같은 경우에는 9월 14포인트인데 최근에 모두 박스권 상단 근접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되돌림이 나오면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어제의 종가 위치와 1월 달의 저점 위치까지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그 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분할 매수하기보다는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1월 저점까지 내려갈 때까지 즉 1월 저점까지 위치가 왔을 때는 시장 분위기가 가장 공포스러울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분할 매수 관점이고 박스권에서 맞고 떨어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3월 금리 인상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장 변동성이 극심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이 시점은 적어도 저는 넘기고 주식 투자를 좀 진행을 하자. 만약에 주식 투자를 지금 진행한다고 할 때는 트레이딩 관점.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수급의 싸움이기 때문에 수급에 몰리는 쪽에 투자하자라는 관점이고요. 일단 FOMC 이전으로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나옵니다. 당연히 높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급망 부족 현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고용이 1월과 2월 서프라이즈가 나올 정도로 활발하게 직장 복귀가 이어지면서 병목 현상, 즉 노동력 부족에 따른 병목 현상은 지금 분명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높다라고 결과치만 딱 보게 되면 개선되는 게 전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지금은 공급망 병목 현상이 노동 시장 복귀에 따라서 이 부분은 완화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도 인플레이션이 높은 거는 다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도래하면서 다른 쪽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인플레이션을 높였었던 이 공급망 병목 현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해소가 될 수 있는 관점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도 뭐 지금은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강력한 제재를 계속 시작한 이래로 서로 양측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시점까지는 좀 관망하자는 관점이고 수급에 따른 투자를 이어가자. 뭐 테마라는 게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분명히 낮은 가격대에서 잡을 수 있는 테마들 중에서 현재 시장에서 수급을 받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종목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김민재 팀장께서는 현장세, 박스권 장세로 진단을 해주시면서 2700선이 좀 무너졌기 때문에 하락폭이 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분할 매수보다는 관망세를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김태현 대리님, 하신 종목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관심 종목 CS 있는데요. 뭐 풍력 발전 기둥 부분인 타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유럽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석탄, 원유 같은 이제 원자재들을 지나치게 의존해 왔습니다. 이번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의존을 탈피하려는 정책을 이제 펼치고 있거든요. 독일은 전력 부분 재생에너지 비중 100% 달성을 기존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정도 앞당겨서 이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또 이제 CS윈드 같은 경우는 이제 포르투갈이나 터키 법인을 이제 터키 법인 증설로 직접적인 이제 뭐 수혜가 예상되고요. 또 경쟁 상대였던 중국 타워 업체들의 반덤핑 판정으로 이제 이 부분에서도 반사익을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바이든의 그린 산업 부양한 통과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 시에는 미국과 유럽 동시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라인 증설 터키 공장과 뭐 포르투갈 라인 증설로 기존 대비해서 매출 2배 이상 증가가 전망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가 흐름만 봐도 코로나 이후에 세계적인 친환경 정책으로 10만 8천 원까지 이제 상승했다가 많은 조정이 있었습니다. 좀 약간 신재생 관련주들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근데 이제 반토막 이상이 난 다음에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최저점, 최근 저점이 45,500원 찍고 그 다음에 돌려지면서 골든크로스 흐름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유가 급등과 유럽 에너지 정책주 반등으로 골든크로스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특히 이제 수급들을 보시면은 기관들의 수급들을 좀 주목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신과 이제 연기금 보실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연기금이 시가를 연속으로 매수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좀 지금 앞으로 뭐 단기적인 전쟁 상황이 끝나더라도 단기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책적인 수혜주로서 좀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력 관련주 CS 윈드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김민재 팀장님. 저는 앞서 시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이 좀 집중하는 종목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이제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이고요.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다가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수기형 필터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실적도 이제 개선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자가교체형 정수기 필터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고요. 이제 원래는 국내 대형 고객사들로 납품을 하다가 이제는 아예 정수기를 직접 출시하면서 사업 매출액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매출 증가라는 부분이 결국은 필터에 따른 수혜, 즉 필터도 계속 교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소비가 꾸준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현재 이 종목은 뭐 정수기 사실 모멘텀을 가지고 온 건 아니고요. 원전 관련된 지금 이슈가 있습니다. 원전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이 방사선 기술로 이 필터를 만든 업체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방사능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이 원전 수혜주 중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시면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한 원전 관련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